권태출님의 제보 영상. 지난 4월 26일 부산 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린 도심 속 문화 쉼터 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바로 2024 시민 뜨락 축제 현장인데요. 2017년부터 시작된 시민 참여형 야외 축제로 부산 지역 예술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개막 무대를 멋지게 장식한 부산 시립국악 형안악관과 부부파테라 듀엣 라루체까지. 일반 시민이 공연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악기들과 공연이다 보니까 이런 야외에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좋은 공연을 참 본 것 같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 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훨씬 멋진 게 관객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공연팀과 관람객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업 공연 오늘 끝났고 다른 이제 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회관 오시면 이런 공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객들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들 구경 오세요. 백승령님의 제보 영상. 동래 온천천 예술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악기 소리가 들리시죠? 지난 4월 27일 열린 동래 무형문화재 한마당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동래 무형문화재 한마당은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등 보전단체와 연계해서 이 동래의 보전 전승이 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건데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원래 동래구 동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제 4월에 날씨도 좋고 해서 카페거리에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거든요. 흔히들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공연이잖아요. 하지만 전통 예술 무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가야금 소리에 흠뻑 빠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시는 소감은? 볼만하네. 볼만해요. 이 동래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고유의 그 민속 놀이를 좋아하십니까? 평소에도? 아, 좋아하죠.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우리 고위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 앞으로도 동래 무형문화재 한마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보 고맙습니다. 이영남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이곳은 송상현 광장인데요. 지난 4월 26일 열린 부산 연등회 개막 점등식 현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연등회를 부산 지역에서 개성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불제자들이 함께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선제 동자 문화전승당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으로 무대를 채우고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중 봉축 전통놀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또한 범어사 7층 석탑을 재현한 탑등을 비롯해 대형 장엄등과 전통등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소원등 달기도 있는데요. 친구랑 친해지기 우리가 좀 행복하네.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적었을까요? 가족과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기. 저는 가족과 오래 살고 싶어요. 부산 연등회는 5월 1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경하러 가보시길 바랍니다.